대한민국 다리. 목화학기. 목화학TV 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색소폰 전문점 목화학의 김성근입니다. 어느덧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온 그 들에 이제 이렇게 생동감이 오고 또 벚꽃이 지금 현재 부산에는 봉긋봉긋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에게 폴모리아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급 모델 알렉산더 L2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도 세계에 빅5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세계에서 유명한 브랜드 빅5가 있듯이 색소폰도 세계 시장에는 각축을 불고 있는 빅5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캐논볼, 그 다음에 프랑스 셀마, 그 다음에 생산지가 대만인 프랑스 폴모리아, 그 다음에 일본의 야마하, 일본의 야나기사와 이렇게 다섯 가지 모델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축을 부리고 있는데, 각사마다 최고의 명품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모리아에는 알렉산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캐논볼에는 최고급 모델인 드래곤 골드, 그 다음에 셀마에는 리프런스 골드, 그 다음에 야나기사와에는 9937, 또 야마하에는 875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폴모리아에는 그 알렉산드라는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서 폴모리아 아티스트 노현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을 또 선물을 하고 할 텐데, 악기라는 것은 비교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라. 어디서 가지느냐? 서울의 인사동 목화학기에 가시거나 부산 목화학기에 오시면은 넓은 주차장을 서울과 부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그 힘들게 들고 오시면 힘드시니까 바로 차를 몰고 주차장에 이제 대라고 해서 서울의 시점도 주차장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서도 뭐 편안하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나면은 평생 동안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곳에서 다섯 가지 브랜드를 비교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난 뒤에 악기를 선택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니, 색소폰도 익숙한 브랜드 앞에 품질로 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만져보고 시연해보고 비교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어느 게 소리가 잘 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색소폰에 대해서 네 가지 품질의 척도가 있습니다. 첫째, 만지는 악기이기 때문에 손이 자기 손에 편안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울림이 풍부한가 빈약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음정이 고음과 저음이 어느 게 잘 나오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음정이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게 나오는가. 이 네 가지 원칙을 보면서 우리 그 색소폰 매니아 여러분들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악기를 만나시길 바라면서, 그 점에 폴모리아 알렉산더 모델은 여러분들 앞에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만져보는 순간, 쳐다보는 순간, 고급스럽다, 정말 멋있다 할 건데, 정말 고음과 저음이 잘 나고 운지가 편안하고 기가 막힌 악기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폴모리아 아티스트 노현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한 곡을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색소포니스트 노현우입니다. 먼저 연주하기에 앞서 제가 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델은 조디 재즈 커스텀 다크 모델입니다. 베플은 로우 베플입니다. 로우 베플의 장점은
저음에서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가 잘 납니다. 하지만 고음에서 조금 답답한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메탈이 부착되어 있어서 고음과 중음에서 메탈틱하게 약간 밝고 선명한 소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한 피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디 재즈 커스텀 다크와 모세스 리드 그리고 에디 다니엘 리가처를 조합해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